제대로 시킨 것 같아요. 핏줄도 이렇게 굵게 나오고. 자코, 고생했어. 혹여나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주들도 한번 보고 나면 초코를 기특해 한다고.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걔가 좀 말한테 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잘 피해서 교육시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말이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코, 웬일로 말은 제쳐두고 당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하게 물고 맞아줘요?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렇게 초코가 도착한 곳은 마구간. 이야, 당근 하나에 환영 인사 한번 거창하다. 초코야, 초코야, 나. 그리고 말 앞에 당근을 놓아주는 초코. 그렇지, 맛있어. 아니, 뭐 이런 걸 다. 고마워, 초코. 야, 훈련 고생했다고 당근까지 손수 가져다주는 다정한 녀석. 이렇듯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니 말들도 초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걸 너도 먹냐? 초코야, 너 그러다 말 되겠다. 아니, 당근이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었나? 배가 고파서 그런가? 시장에 더 갖다 줄까? 응, 초코야, 나도! 마구간을 순찰하는 일도 초코의 임무. 그 와중에 먹을 건다 먹는다. 그러니까 말들이 이용할 수 왜냐면 없겠어요, 시간이 초콜릿을. 없거든, 내가. 그러니까 짬짬이 이렇게 먹어야 돼. 갑시다! 부지런하고 야,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아직까지 생생한 걸 보니 초코 타고난 말몰이견이라는 거 인정이다, 인정. 여기 말이 굉장히 많네요. 훈련을 마치고 조금 한산해진 승마장의 오후. 초코도 이때를 등타 단잠에 우와. 그렇게 빠졌는데, 뛰어다녔는데 안 자면 또 아이고, 하루 종일 운동을 무리하게 한 탓인지 완전 그냥 혼수 상태다. 가만히 있어 봐. 먹을만합니다. 괜찮나? 오, 숨은 쉬네. 예고 없이 승마장을 찾은 이들이 있었으니. 얘네들은 누구예요? 얘들은 오늘 들어온 신입 말이고요. 제주도 국산 쪼랑말입니다. 뭐라고 신입말 쪼랑말 신입이 들어왔던 얘기야? 가만히 있어, 이럴 때 아니지 그러면. 말이란 얘기에 귀신같이 일어난 녀석. 새로운 말들의 등장에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말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기본적인 테스트부터 해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겁이 많은 백마.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자니 초코가 그냥 몸이 달았어. 신입들 왔으니까 뭐 시범 보여줘. 알았지? 원래 잘하잖아. 응? 자. 이야, 마치 세계 최고 말몰이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듯. 초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한대. 멋지네요. 과연 그 결과는? 1차 시도. 아이고. 이런 망신이 없다. 근데 레벨이 안 맞잖아요. 정말 예상 바뀌네요. 난 멋지게 넘을 줄 알았더니.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다. 2차 시기. 과연? 초코야, 조금만 더. 오, 넘었어. 이번에 발 넘었다. 진짜 넘네요. 초코가 우리 승마장에 오래 있어가지고 신입 말들이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장애물 넘는 것도 시범 보여주고 다른 말들한테 해야 되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기를 해요. 많이 잘했다. 아, 잠깐만, 나 등 좀 봐줘. 아까 그거 까지지 않았나? 까진 것 같아. 쓰라려. 얘도 넘었는데 너 왜 못 넘냐? 초코의 시범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데. 낙엽한 거예요. 야, 인마,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야. 미안. 이렇게. 야. 초코의 몸을 던진 시범 끝에 겨우 넘는데 성공. 이 모습을 본 초코, 하하, 뿌듯해한다. 너 그냥 말해라, 말게 하지 말고. 장애물 시범으로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초코. 이번엔 자신의 장기인 달리기 훈련을 해보려는데, 우리 초코도 조금 흥분한 듯. 그런데 고삐가 풀리자, 돌발 행동을 하며 제 멋대로 날뛰는 두 신인 말들. 초코도 분위기 감지하고 일단 한 발 후퇴하는데. 다른 말들하고 다르거든, 느낌.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초코가 아니다. 어떻게든 녀석들을 진정시켜보겠다고 나섰는데. 자, 그때
오!